카페에서 8시간 있어본 후기. 카페에서 어떻게 8시간이나 있어? 무슨 직원이야? 아니,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건가? 뭐지?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음료나 케이크 사 먹었더니 사장님이 서비스로 쿠키를 주셨어요. 나라도 준다. 나라는 못 주죠. 혹시 이완용이신가요? 어서오세요. 출발 안 해. 러버 알프레도 넣어주세요. 7일 럭키님이 러버들한테 멘트를 시킵니까? 이제는 뺏지 말아야지. 자, 럭키님 멘트하세요. 아니, 이젠 또 왜 멘트를 안 해? 자, 2024년 2월 19일 조강카페 탐방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육사손에서 자란 판다의 버릇. 뭐지 이게? 대나무인가? 오. 하하하하. 표정 봐. 판다는 어미한테 대나무 꺾는 스킬을 배우지만 저 판다는 사육사손의 자랑. 사육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판다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꺾을 때 인상을 쓰게 돼. 판다는 인상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인상을 쓰는 것까지 배워. 아 귀여워. 아니 무슨 인상 쓰는 것까지 배웠는데? 때로는 그냥 꺾어버렸다가 뒤늦게 깜빡한 걸 깨닫고 인상을 쓰기도 한다고. 귀여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냥 동물이랑 인간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난 직원.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난. 이사님이 성이 특이하신데 나랑 같아서 이사님 친척인 거 소문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이 내 눈치 보셔. 아 약간 그런 거 있지. 탕비실에서. 야 근데 김대리 이름 성 저번에 그 이사님이랑 이름 앞에 있는 성이랑 똑같지 않나? 그런가? 아 근데 맞잖아. 그 황대리 황이라는 이름 잘 없잖아. 근데 저번 또 이사님이 그때 황대리 잠깐 보고 인사한 것도 그렇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또 시작되는 거죠. 아닌데요 아니라고 말할 타이밍 놓쳐서 엥? 이 돼버린. 이사님한테만 말씀드렸더니 누려라. 답장으로 세 글자. 속인 사람은 없다. 속은 사람만 있을 뿐. 와 진짜 개쩐다. 근데 이사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네. 어떻게 딱 세 글자 저렇게 오냐? 누려라. 근데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면 좋긴 하지. 뭐 언젠간 탄로날 거짓말이긴 한데 뭐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회사 인생 좀 더 쉬워지는 거지 뭐. 2차 전직 성공한 신부님. 브라질의 사제 마르첼로 신부님. 성가 부르는 걸 좋아하는 신부님은 어느 날 봉변을 당합니다. 기도회 도중 난입한 여성에 의해 무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헉! 이게 민 거야 그러면? 아 미쳤나 봐. 그 뒤 신부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와 신부님 몸 진짜 좋으시다. 위랑 비교했을 때 진짜 덩치가 완전 남달라지셨는데? 아 근데 원래 약간 키도 크시고 덩치가 꽤 있으셨네. 와 처음에 봤던 그 신부님이 맞아? 채팅창에 퇴마 갈로 몰리. 맛있어 보이는 꽃사진. 이게 뭐야? 기와장마다 소복하게 쌓인 금목성. 진짜 죄송한데 고기판이 볶음밥인 줄. 근데 멀리서 보니까 볶음밥 같기도. 난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라고 생각했는데 볶음밥이라고 하니까 진짜 볶음밥처럼 보이네. 약간 닭갈비 볶음밥. 배가 고프긴 한가 봄. 작게 보고 짓고기집 볶음밥에 깻잎 추가한 건 줄 알음. 아 이게 깻잎인 줄 알았구나. 이 사진은 철판이 볶음밥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 사실 전 갤러리에서 보니 어제 찍은 닭꼬치 사진과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이거 진짜 딱 그거라니까. 닭갈비 그 다 먹고 남은 그거 같아. 육즙 넘치는 일본인 햄버거. 일본인 햄버거? 식사 준비로 햄버거를 만들면서 누가 먹을지 이름을 썼더니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돼버렸다. 진짜 무섭잖아! 인원수 맞으면 이름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않나? 원재료 표기는 기본입니다.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아 근데 섬뜩하긴 하겠다. 친구한테 아 이제 고기 정리 다 했다 해놓고 저 사진 보내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철수, 이윤이, 도훈. 카페에서 8시간 있어본 후기. 카페에서 어떻게 8시간이나 있어? 무슨 직원이야? 아니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건가? 뭐지?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음료나 케이크 사 먹었더니 사장님이 서비스로 쿠키를 주셨어요. 나라도 준다.
나라는 못 주죠. 혹시 이완용이신가요?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이야. 그치, 나라는 주면 안 되지. 나라는 지켜야지. 요즘 엘리베이터 근황. 15층. 15층. 우와! 뭐야! 우와, 개쩐다! 저게 뭐야? 아, 요즘 엘리베이터라고 이게? 와, 미쳤다! 아, 너무 신기해! 이게 음성인식되고 저기 아까 발 그거 봤어요, 님? 발 뭐 이렇게 삑 찍어서 가던데? 아, 너무 신기해. 몇 층 가세요? 2층. 걸어가세요! 아, 너무하네. 다 똑같이 관리비 내고 다 똑같이 돈 내는데 2층을 왜 걸어가래. 아, 저 여자친구 없어요. 어떻게 가서 여자친구 없다고 하자 반응. 다들 입을 쭉 벌리면서 에? 거짓말! 하고 놀람. 여선배 1. 절대로 여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의외로 초식계열? 아, 잠시만. 이 한 줄부터 일단 걸러야 됨. 아, 나 장난하나. 아, 진짜 장난하나, 이씨. 아, 이러면 우리가 속을 줄 아나. 에헤이. 뭘 애타는 이게 맞아야. 여선배 2. 랄까? 쇼크라고? 헌팅 당하지 않아? 아, 엔터 에이전시라던가.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너무 야랄이다. 과대녀, 너희들. 후배한테 추근대는 건 그만두지 그래? 여선배 1, 2. 죄송합니다. 그보다 신입생 너. 나랑 라인 아이디 교환하지 않을래? 일단 라인은 진짜 걸러야 돼. 아니, 너무 일본 애니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나 이거 알아. 이거 진짜로 있는 애니예요. 뭐 100명 여자친구 어쩌고저쩌고 그 애니 뭐였지? 그 라프텔에 있었어 좀 진짜. 실제로 있는 애니. 아니 근데 너를이네. 이거 봐봐. 제가 보긴 했지만 제가 보기는 했지만 다 보진 않았어요. 돌봤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앞으로 94명. 아니 이게 좀 비슷하네. 회사 갈 때 입고 가면 화제가 되는 티셔츠. 넵! 알겠습니다. 귀여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냥 귀여워할 것 같은데? 팀장님이든 대리님이든 누구든? 아, 뭐를 걷는디? 아,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속으로 이제 모른다는 거야? 아, 귀여워. 한 번 더 보랼 듯. 아휴, 김상원 다시 와봐. 진짜 이해한 거 맞지? 이러면서. 약간 괜히 신경 쓰일 듯. 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시켜만 주십시오. 야근은 말고. 아, 심지어 야광이네. 아, 귀여워. 공룡 먹이주기 체험. 약간 먹이주기 체험인데 그 먹이가 내가 된다는 체험인가요? 왜죠 대체? 죄송한데 이거는 공룡 먹이 주기 체험이 아니라 이거는 공룡 먹잇감 되기 체험 아닌가요? 근데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 재밌을 듯? 이번 건 좀 즐기네 이러고 있네. 미쳤냐? 엔지한 이모지 사용법. 언니 나 오리 말랑이 언제 사줄 거야? 그거 예지가 언니 말 잘 들으면 사줬는데 너 어제 언니 말 안 들었잖아. 너무해. 너무한데 왜 선글라스를 썼어? 선글라스 벗으라고 해봐. 너무한 거 맞아? 선글라스 벗어봐. 너무해. 아, 뭐야, 귀여워. 아, 슬픈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구만. 이 녀석. 귀여워. 요즘엔 다 선글라스로 표정 숨기는 거야. 오, 똑똑하다. 언니도 숨기고 나니까. 언니 선글라스 벗어봐. 예지메롱. 아, 귀여워.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다들 외쳐주세요.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뭔데 이거. 다시 써. 자, 준비해주세요. 럭키 짝짝짝 럭키 알프레도. 얘들아 너네들이 원래 럭키 좀... 아웃트로도 럭키님이 하셔야죠. 이젠 또 왜 나한테 알프. 네, 뭐 2024년 2월 19일 뭐 예, 오늘 이렇게 주간 카페 탐방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글도 항상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상하다. 네, 끝.